지난 토요일인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제47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승마경기가 이틀간 한국마사회 과천승마경기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올해 소년체전 승마경기에는 중등부 60명의 선수가 각 시도 대표로 참가해 첫날 마장마술, 둘째날 장애물 승마경기 등 두 개 부문에서 선수들의 실력을 겨뤘습니다. 26일에 진행되었던 주니어 승마대회는 마장마술 D클래스 부분에서 경북대표 현일중학교 장민석 선수가 1위, 경북대표 상주성신여자중학교 서현채 선수가 2위, 경기대표 원곡중학교 김민건 선수가 3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7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장애물 B월 80클래스 경기에서는 마장마술에서 1위를 기록한 경북대표 현일중학교 장민석 선수가 1위를, 제주대표 한라중학교 장현준 선수가 2위, 부산대표 장안중학교 김의연 선수가 3위에 입상했습니다. 이번 소년체전 승마경기에서는 경북대표로 출전한 구미현일중학교의 장민석 선수가 마장마술과 장애물 비월 등 두 개 부문에서 1위를 휩쓸어 관중들에게 많은 감탄과 박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27일 열린 시상식에서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은 선수들에게 메달과 꽃다발을 전달하며 한국의 승마 인구를 아시아 최고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오늘의 우승자처럼 승마 꿈나무들이 더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대한승마협회 배창환 회장은 이번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직접 감각통합장애를 극복하고 인천시 대표로 출전한 강서중학교의 조유준 선수를 크게 격려했습니다. 대회 관계자는 앞으로 2019년 전국소년체전뿐만 아니라 내년 소년체전에 출전하는 승마 꿈나무들이 더 많아지길 기대한다면서 승마 스포츠를 즐기는 유소년 선수들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간 귀족 스포츠로만 인식되었던 승마가 소년체전과 유소년 승마 활성화 등의 노력으로 대중 스포츠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